많은 글들이 올라왔습니다. 6433님, 정한 씨 긴 머리 시절 부산 오락실에서 봤어요. 주로 오락실을 많이 다니신 거예요. 초딩들한테 둘러싸여서 사인해달라고 하니까 겁나 빨리 뛰어서 도망가셨어요. 이 초딩들 무섭거든요. 막 둘러싸면 무섭습니다. 아, 저는 이렇게 선수 기억이 납니까 이런 생활 하시면서 시간 남을 때 오락실 많이 가시나 봐요. 아니요, 그때는 좀 시간이 좀 외출 시간이 한 2시간 정도 있어가지고 아, 저녁 시간에? 때 네, 그냥 뭐 당구를 좀 친다든가 오락실 가서 오락 운동한다든가 네. 그랬었거든요. 아, 기억이 나요? 초딩들한테 둘러싸여가지고. 예, 예. 많이 둘러싸였죠. 예. 아, 그럼요. 안정환 씨, 백운호수 식당은 왜 접으셨나요? 9957님. 이거 뭔 얘기입니까? 아, 식당을 운영을 했었는데요. 아, 진짜로? 예, 이제 화장품 사업을 하면서 이제 아, 규모가 커지니까 다 컨트롤이 안 되니까 네, 그만하게 되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아, 뭘 죄송해요. 아니 왜 좋았냐고 그래서. 아니요, 뭐 죄송할 건요. 뭐. 아니, 그 음식을 좋아하셨던 분 같아서. 딴 음식을 먹겠죠. 백운호수 식당은 뭘 전문을 했던 거죠? 그냥 한식 퓨전 이렇게. 한식 퓨전. 네. 네. 이미선 씨, 우리 엄마 친구 아들이 교통사고를 냈는데 정한 오빠 장모님이셨대요. 네. 와우. 근데 엄마 친구분은 정신없는 와중에 정한 오빠 사인을 받았다고 엄청 좋아하셨어요. 네. 사고 났다고 3일 내내 사고 난 걸 자랑을 하셨어요. 예. 예. 아, 그러니까 그런 경우 장모님 차를 예. 친 거군요, 이분이. 예, 사고를 예. 내셨더라고요. 어, 내고서 사인 받고. 같이 계셨던 거예요, 그럼 차에? 아니요, 저는 근처에 있었는데 사고 났다고서 이제 달려오셨어요. 예, 갔는데 그 어머님하고 또 아드님이셨나봐요, 사고 내신 분이. 아, 예. 그냥 사인만 해주고 빨리 사고 처리를 해야 되는데. 사인만 어, 사인부터 해주세요. 아, 그런 경우 많습니다. 저희도 네. 사고 나면 지금 처리가 잘 안 돼요. 네. 네. 사인 받고 기분 좋게 헤어졌다가 아, 돈은 다 받아가십니다. 네. 돈은 돈이거든요. 네. 어, 2085님 97년도 한때 빨간색 레이저를 쏘는 게 유행할 때 막 레이저 촥 쏘는 거 있잖아요. 네. 경기 끝나고 인사할 때 정환이 형 얼굴에 레이저가 100방 꽂혔어요. 저도 그 중에 한 명이었는데 늦게나마 사과드릴게요. 미안해요. 좀 기분 나쁘죠. 이렇게 쏘면 네. 얼굴에다 그죠. 기분 나쁘죠. 나쁜 것도 있지만 경기력에 지장이 있으니까 네. 네, 좀 혼란스럽게 하고 막 그러니까 네. 참 짓궂은 사람들 많아요. 네. 그런 거 참 자 9299님 15년 전 안정환 선수를 해운대 달맞이 고기에서 농구 선수 우지원 씨랑 같이 식사하시는 걸 봤어요. 네. 조각 두 명이 밥 먹는 줄 알았어요. 네. 지원 형은 조각은 아니고요. 네. 본인이 조각이죠. 아니요. 키가 큽니다, 그냥. 키 큰 조각. 아니, 본인은 조각인 거잖아요. 아니죠. 어머, 은근히 웃긴다. 아니, 저는 그냥 은근히 웃겨. 그냥 곱상한 거고요. 네. 네. 아, 지원 형은 조각이 아니고요. 네. 저는 그냥 곱상한 거고요. 네. 아유. 네. 야, 이게 멘트가 장난이 아닌데. 네. 8794님, 안정환 선수 부산에 있을 때 화병동 목욕탕에 자주 가셨죠? 와우, 점점점점점점. 와우, 점점점점. 장난이 아닌데. 점점점점. 화병동에 목욕탕 자주 가셨어요? 네, 그 운동 끝나고 샤워를 해야 되니까. 그렇죠. 네, 단체로 항상 그 목욕탕 네. 가는 데가 있어서. 와우 뒤에 점점점이 굉장히 많이 붙었는데. 네. 점점점. PD가 써줬습니다. 애드립 조심입니다. 점점점. 이제는 우리가 알고 있는 거예요. 네. 정말 입이 간지러 죽겠네요. 김정규 씨, 안정환 선수 부산 선수 시절에 숙소에서 상의 탈의를 하시고 빨래 넣으시는 거를 봤어요. 네. 부산 금정구 쪽에서 빨래 숙소에서 빨래를 딱 복근 딱 써 빨래 싹 빨래 쫙 털어갖고 딱 점점점점점점. 아, 직접 빨래를 하세요 선수들이? 네, 제가 그때 부산 있을 때 어렸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선배들 빨래도 같이 해서 이제 널었죠. 근데 그 안 보일 텐데 어떻게 봤죠? 망원경으로 봤나요? 선수 중에 한 명 아니에요. 네. 안정환 씨 야다 뮤직비디오 찍은 거 굉장히 관련 문자가 많이 나온다고. 네. 뮤직비디오 연기 잘 했다고 사만하고삼님 써주셨는데 어떠셨어요? 어떤 연 인연으로 네. 야다 뮤직비디오를 찍으셨어요? 그때 그 소속사 가수가 야다 친구들이 예, 예.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아 거기 그때 당시에 예, 야다가 예, 나오면서 제가 뮤직비디오를 참여하게 됐죠. 아 어땠습니까? 그 뮤직비디오 찍으시면서 힘들었습니다. 예, 정말 간단한 얘기네요. 4837님 안정환 선수 부산 남산동에서 숙소 생활하실 때 있었죠. 네. 그때 알바 중에 햄버거 배달 갔는데. 예, 막내라서 햄버거 받으러 직접 나오시는 걸 봤어요. 네. 햄버거 받아들고 멀뚱멀뚱 쳐다보시길래
돈 주세요. 하니까 그제서야 주시더라고요. 아마 본인은 못 알아봐서 섭섭해하셨던 건 아닌지요. 햄버거를 받았으면 서로 멀뚱한 상태에서. 예. 왜 그랬지? 아 이거 원래 선배가 이렇게 사오라고 낼 줄 알았는데 그래서 기다리다가 나중에 줬나 봐요.